젊은 주부들이 아주 좋아하는 여행지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단풍놀이의 생명이 뭔지 아세요? 단풍놀이의 생명은 그 예쁜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거? 맞습니다. 사실 간 것도 중요한데 요즘은 내가 본 걸 어떻게 찍어 남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찍어서 또 엄청나게 올리잖아 여기저기에. 예, 예. 선생님 비법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단풍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이게 단풍에 놓고 이게 정면 사진을 찍는데 단풍 색깔이 굉장히 고울 때가 언제냐면 예. 바로 역광 사진을 찍을 때예요. 역광? 역광. 역광. 그러니까, 저렇게처럼 해가 단풍 나무가 있고 해가 뒤에. 그러니까 해가 저 뒤에. 그래서 그 해가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비치게. 아니, 사람 얼굴은 그늘지게 나오는데 역광하면 단풍은 그쵸? 저렇게 색이 곱게. 만약에 사람 얼굴을 찍겠다라면 후레쉬를 빵 터뜨리면 얼굴하고 단풍하고 동시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얼굴 빼요. 그냥 저렇게 가죠.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예, 단풍은 그 역광 사진이 좀 아름답고요. 두 번째는 반전. 예, 단풍 사진을 찍으려면 배경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야, 저 발톱에 빨간 단풍. 그래서 빨간 단풍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려면 배경이 검은 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웃포커싱이라고 해서요. 줌 렌즈를 끼면 뒤 배경이 날라지고 나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저 사진 마음에 드는 게 발보다는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나무 같은 게 비치잖아요. 그 반사되는 거에 빨간색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예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주로 이제 단풍만 찍는데 단풍 말고 조연에도 또 신경을 쓰면 조연? 조연. 그러니까 단풍나무가 저기 보면 주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 사람이나 자동차가 지나가면 사진이 좀 더 재밌는 사진이 되죠. 우리 단풍만 배경으로 찍지 말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 사진을 보면요. 지금 중간에 왜 시속 몇 킬로미터 이하로 그렇죠. 달리세요 있잖아요. 예. 저는 사실 사진을 찍으면 저런 게 있으면 뽑아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저 지금 보니까 안 거슬려. 그러니까 이게 사진을 찍 지금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 수녀님이세요. 그러신 것 같네요. 있는데 뒷모습. 제가 보기에는 시속 20km로 걷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들어가니까 나무의 크기를 더 가늠할 수 있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단풍나무만 찍으면 나무가 얼만큼 크기가 큰지 잘 모르는데 저렇게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재미나고 율동감 있는 사진이 되죠. 사진 찍을 때 누가 있으면 빨리 피하세요, 빨리. 아, 빨리 좀 나가세요. 뭐 요즘 뭐 치우세요라고 하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찍었는데 아, 이 근데 그 뒷모습 좋아요. 사람의 뒷모습 굉장히 움찔잖아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뒷모습도 이렇게 실루엣으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해질 무렵에 뒷모습을 딱 찍으면요 어떤 누가 찍어도 영화 배우처럼 나와요. 조영구 씨도 아내분 이렇게 뒷모습 한번 찍어줘. 해질 무렵에 제 안에 지금 작품이죠. 아니 셀카들 많이 찍잖아요. 셀카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인물 사진 이제 잘 이제 촬영하는 법인데요. 우선은 인물 사진을 KBS